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는데, 사실 삼각형의 종류는 길이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지? 뭐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두 개만 같거나 아니면은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가르쳐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거나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길이를 좀 알아보려고 두 점 사이를, 두 점 좌표를 알면 그 길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루트 B에서 A 뺄게. 그러면은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럼 2루트 2다잉. 그 다음에 BC는 루트 C에서 B 뺄게. 5 마이너스 1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4의 제곱이지. 그럼 16, 16, 32이니까 4루트 2. 그 다음에 CA는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3 빼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지. 그럼 66에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 해서 40이니까 2루트 10이지. 근데 사실 얘가 루트 8이고 얘가 루트 32이고 얘가 루트 40이거든.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과 같다는 거. 제곱, 제곱 더한 게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 자, 그럼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면 안 돼. 빗변이 CA인. 빗변이 CA인 직각삼각형. 또는 이 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각 B가 90도인.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